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레고 넥소나이츠 70326 블랙 나이츠 로봇이라는 제품입니다. 에로우 슈터가 숨겨진 방패, 휘파렐라의 라바플레이, 감방, 투석기 등의 뭐 재미난 구성품을 이용해서 블랙 나이츠 로봇이 성을 방어하는 모습을 연출해보라는 스토리의 제품이고요. 피스는 530피스짜리 제품이고 2016년도 8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번에 여러 종류가 출시가 됐는데 다른 건 이전에 다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만 늦게 보여드리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74,900원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6만원입니다. 최저가가 6만원 정도니까 뭐 급하신 거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자, 넥소파워 3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아주 독특한 미니피규어까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떤 제품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방패에서 이렇게 슈터가 발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저번에 그 왕의 로봇이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자, 뒤쪽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자, 이런 뭐 감옥들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네요. 자,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뭐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네요. 28C6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제품인지 박스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역시나 이런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박스 들어가 있고요. 자, 봉투는 자, 몇 번이냐, 4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총 4개가 있고요. 설명서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커가 또 안쪽에 이렇게 스티커 하나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제품 설명서 뭐 뒤쪽이나 볼까요? 자, 제품들 이번에 뭐 저기 제스트로의 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다 보여드렸죠. 자, 보여드렸고 이쪽에 보시면 뭐 설명서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뭐 뒤쪽에 보시게 되면 넥소 파워 스캔하는 방법 신제품에 대한 설명들 간단히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으로 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4개 들어가 있는데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껴서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기면서 너 지금 3주 미니피규어 만들고 있는 거 옆에서 분해하고 있대요. 혼내야 겠어. 떼째해줘야지 이따가. 자, 이렇게 끼워서 4개 연결해 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몇 번짜리 끼워 주시고 자, 파란색 두 칸. 레고도 안 하다가 하니까 좀 되게 생소한 느낌. 지금 근 한 달 정도 만에 그 큰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뒤쪽에다가 요거 끼워 주시고 자, 블록 연결해 주신 다음에 뒤쪽에다가 자, 바퀴 연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호보스 뭐 그런 거 작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쪽에다가 또 두 개 연결해 주셨어. 자, 뒤쪽에다가 자, 껴서 줍시다. 자, 누가 뭐 옆에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재밌다. 띵충이 뭐야? 연서는 분해하지 말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어? 형아들이. 자, 설명서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위쪽에다 끼워서 연서는 시끄러워.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자, 생방송이 뭐 처음은 아니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낯설긴 하고요. 좀 연서 좀 비교하면 안 보여, 훈춘. 나도 안 보여. 저쪽 가서 놀아, 저쪽 가서. 어? 삼촌 괴롭히지 말고. 자, 빨리 조립해 볼까요? 자,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 연서 이렇게 저기 댓글이 안 보여? 너 저 분해하지 말라고? 자, 요거 스프링 슈터기에다가요.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서 주시고 자, 요거 블록 하나 끼워 주셔서 자, 요거 밑에다가 자, 요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거 블록이 어떻게 돼야 돼? 잘 안 보여. 자, 두 쪽에다가 요렇게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되겠고 위아래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껴서 주려는데 안 보여. 여기에다 또 이걸 연결해 주는구나. 이거 이번 제품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견고하게 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뭘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 잘 몰라요. 이거 지금 생방송 처음 해봐가지고 뭐 기능적으로나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게 되면 뭐 제안할 수 있는 건 제안하고 뭐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야, 아주만 저를 좀 가줄래? 자, 블록을 정리를 하다가 몇 개를 또 빼먹은 것 같은데 자, 괜히 그 뭐 기존에 뭐 조립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그 생방송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긴장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긴장되기보다는 좀 정신이 없죠? 댓글 막 올라오고 보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근데 뭐야 뭐 띵충 뭐 띵충한데 띵충이 뭐해? 나 띵충 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 약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이름 불러달라는 분들도 많긴 한데 지금 저거 보면서 하랴 뭐 하랴 정신은 없습니다. 자, 이거 하는 것도 좀 정신이 없네. 자, 이것도 호버호스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호버호스는 저기 오토바이가 들어가는데 이건 오토바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해골 머리가 아니구나. 제대로 진행 방송 화면 제대로 나오죠? 뭐가 잘 안 나오나? 자, 자 이렇게 끼워서 잘했어요. 자, 여기다가 뿔을 이쪽에다가 끼워서 주네. 자, 이렇게 끼워서 독특한 모습으로 자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요걸 요 가운데다가 자 끼워 주셔서 띵충이 뭐 양띵을 좋아하는 사람을 띵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호버호스의 그 악당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에다가 스프링 슈터 두 개를 자 장착해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연사에 시끄러워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요거 악당이 타는 거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어서 자 감옥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양쪽에다가 자 요거 두 개를 자 이쁘장하게 껴서 주시고, 생방송 하려고 보니까 좀 여유가 없다. 좀 다른 거 할 때는 뭐 이거저런 저런 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처음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조립이나 제대로 하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또 열심히 몇 번 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고요. 저도 좀 능숙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니까 좀 어리숙하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삼촌님 뭐, 가짜야 진짜야? 뭐가요? 이거 진짜지. 아, 그거? 진짜야. 자, 옆에다 계속 우리 연서도 지금 생방송에 맛을 들여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습니다. 연서는 지금 옆에서 옥스포드 탱크 제품 꺼내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네요. 자,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거 그냥 레고 조립할 때는 뭐 그냥 여유롭게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긴장도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방학 때 시간 나실 때 여러 가지 도전해 보시면 처음엔 되게 쑥스럽고 좀 어색하고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는 그까지 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셔서 저 금방 하실까 싶은데, 방학 때 한번 그런 것들 다양하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투석기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간단한 투석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석기 위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요, 자 여기에다가 자 위쪽에다가 요거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두 개에다가, 방학 때 할 거 없으신 분들은 한번 뭐 그 저 뭐야 무슨 무료 체험 행사나 뭐 다양한 그동안 뭐 해보고 싶었던데 못 해봤던 것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연서 같이 자전거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새로운 뭐 악기를 한번 도전해 보신다든지 학원을 한번 가보신다든지 하시면서 새로운 거 도전해 보시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나중에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자, 수영 같은 것도 괜찮죠? 수영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여름에 한번 수영 못 하시는 분들 수영 도전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그러겠지만 하시다 보면 또 그것도 금방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든지 처음에는 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하시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 많긴 하겠지만 그것도 뭐 솔직히 여러분 뭐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지. 우리 연서처럼 이거 하고 숙제할래, 저거 하고 숙제할래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자꾸 미뤄지고 나중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할 거 미리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신나게 노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 두 개 자 요렇게 끼워주시고 자 자, 생방송 해보신 분들도 많이 또 계신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뭐든지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계신 분들은 안드로이드로도 방송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거 끼워주시고, 자, 여기다가, 자, 폭탄도 하나 장착해주시고, 앞에다가는 이제 무기 두 개가 있는데요. 검 하나. 요건 이제 그 악당들이 쓰는 거죠. 악당들이 쓰는 검인데, 자, 이렇게 검 장착해주시고, 또 떨어졌어.
자, 요거 좀 구조는 조금 뭐 그냥 단순 심플한 그런 느낌 있는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투석기용. 자, 요거 두 개 무기 가져다가 여분 스페어로 두 개 장착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요거 하나 장착해 주셔서 투석기 이렇게 발사하실 수 있는 거 자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멋진 오늘 발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두 개 이제 간단한 건 만들어졌고요. 자, 드디어 이제 로봇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작이네. 자, 어우,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댓글 보면서 하기가 댓글도 보면서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그래야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어저께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더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근데 지금이야 뭐 처음이니까 댓글 보면서 할 그럴 여유, 마음의 여유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제 하다 보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뭐든지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건 좀 긴장하고 떨리고 그러긴 하겠지만 하다 보시다 보면 에이 그까짓 거 뭐 이제 별거 아닐 때가 오겠죠. 저도 이렇게 생방송 이제 거의 이제 처음 해보고 있지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처음 도전하시는 일들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 거기서 너무 좌절하거나 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겁먹지 마시고 자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담비스 아시지 않습니까? 레고 망토 두를 줄 몰라서 양쪽 팔에다 끼우고 그러고 나서 막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막 그랬던 시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넥슨 로봇이 올라가는데 좀 올라가는 방법이 좀 독특한 것 같네요. 자, 기존에 보던 거랑은 조금 다 로봇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 정도로 자 독특한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위쪽에다가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저쪽에다가 파란 블록 하나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고 계시고요. 자, 간만에 댓글 볼까요? 자, 전 소속 같은 거 없습니다. 독고다이라고 하면 그것도 일본 말이구나. 그냥 독불 장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하고 있고요. 예. MCN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좀 구독자나 그런 게 많아서 뭐 대부분 뭐 그냥 뭐 CJ 같은 데서도 뭐 와서 그 해라 뭐 그런 게 오긴 왔었는데 뭐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자, 밑에다가 자 빨간색 불로 가져다가 끼워주시고 생방송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뭐 그런 것도 뭐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그러라고 싶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중 되면 좀 뭐 여유 찾겠지요. 네.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게임이라 우리 연서가 빨리 하자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정품입니다. 당연히 정품이고요. 진짜 이번에 그 넥소나이츠 미친 것 같아요. 그 저 뭐야 짝퉁들이 벌써 나왔죠? 짝퉁들이 벌써 나왔고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한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짝퉁도 뭐 전혀 아니 짝퉁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생각은 아니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뭐 그런 것 좀 그거 같은 경우는 짝퉁이 솔직히 정품의 반 정도 가격대도 그거 너무 비싼 거거든요. 품질도 상당히 안 좋고 레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레핀 품질 무진장 안 좋습니다. 저번에 그 스타워즈 제품 하고 나서 짜증나서 본드로 다 붙여버렸던 기억이 날 정도의 제품이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자, 건담도 우리 연서가 빨리 하자고 난립니다. 사다는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뭐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 몰라서 프라모델 할 때마다 너무 못한다고 혼을 많이 났어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자, 연서야 일로 와, 너도 같이 하자. 싫대요. 어저께는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자 지금은 좀 쑥스러운가 보네요. 자, 우선은 뭐 조립하면서 좀 생방송이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방학 동안에 아마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평일날에는 오전에는 뭐 생방송 해봤자 나 혼자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오후 때나 아니면 저기 주말 저녁 때 그럴 때들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제 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8월 중순 정도부터는 네이버에서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에서 방송을 하는데 뭐 따로 동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괜찮았던 영상들 네이버에다가 올려서 네이버에서도 아마 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다가 이거 상당히 지금 생방송이라 정신이 없어서 애매하긴 한데 조립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독특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견고하게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뒤쪽에다가는 자, 껴서 주시고 자, 슈퍼히어로즈 제품도 이제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할 예정인데 제가 원래 8월 초부터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자, 내일부터 우리 연서랑 또 갑자기 휴가를 떠나게 돼가지고요. 8월 1일부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그전에는 좀 생방송 테스트하고 좀 이거저거 찍어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네요. 좀 시작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자, 아직 그 생방송에 대해서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모르고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답답합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요거를 요 가운데다가 요렇게 끼워서 자, 부장에게 연결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또 가져다가 요 위쪽에다가 이게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 뒤쪽에다가 요렇게 끼워서요. 요렇게 연결해 주셔서 자, 몸통 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몸통 쪽도 상당히 멋지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요런 블록 갖고 오셔서 요거 두 개를 자, 끼워 주셨어. 자, 양쪽에다가 자, 두 개를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에 하여튼 여러 개를 지금 붙인 거니까 안정적으로 끼우기 위해서 자, 요런 블록 두 개로 자, 이쁘게 아, 누가 욕하고 그러네. 자,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는 분들은 강제퇴장이 있더만. 강퇴도 있고 뭐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은 뭐 처음이라서 좀 여유가 없으니까 기왕이 하는 거 좋게 합시다. 왜 요걸 쓰고 그래요? 자, 이거 잘못 꼈다. 자, 뒤로 한 칸씩 옮겨주시고요. 자, 지금은 정리 못 했는데 이따가 저기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욕 너무 하신 분들은 자, 그냥 밀어져 버려야죠. 자, 우리 연서는 꿈은 모르겠답니다. 솔직히 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뭐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뭐 살아가면서 뭐 꿈이 있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거긴 한데 그 꿈이 되는 게 여러분들 너무 어려서부터 내 꿈은 이거야, 난 꼭 이거를 할 거야 라고 마음 드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줄기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자라나면서 뭐 손톱이 될 수도 있고 발톱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줄기세포 같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그냥 나는 이게 될 거야, 난 박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사회 경험하시면서 뭐라 그럴까? 진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에다가 요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요건 스티커를 안 붙여놨는데 요거는 뭐 자주 나왔던 거죠. 자, 요거 가져오셔서 떼서서 투명 스티커 자, 이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6882-6951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가지고 오셔서 뒤쪽에다가 내가 뭐 잘못 꼈나 본데 이거 뒤집어 꼈나 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자, 이거를 뒤집어 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게 틀려졌구나. 자, 실수를 했네요. 이거 저기 뭐야, 생방송이 아니면은 그냥 에이 저기 뭐야 카메라 끄고 다시 거기서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자, 이거 애매한데 이거를 자, 이쪽에다가 다시 걸어 주시면 되겠고 이쪽도 이렇게 걸어 주시면서 끼워 주시면 되겠고 이쪽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 주시고요. 뒤쪽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아까 만드신 거 요거를 맨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서 자, 꽉 껴서 주시면 자, 이렇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양쪽 팔에다가 자, 요거 볼관절 이렇게 독특한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옛날에 그 키노피로도 이용하는 뭐 그런 블록인데 자, 요거를 양쪽에다가 두 개 자,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가 떨어졌니? 자, 결합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자, 요거 껴서 주시고 자, 요 블록 자동차 바퀴 같은 블록 갖고 오셔서 자, 요쪽에다가 요거 올려 주셔가지고요. 자, 요거는 앞쪽에다가 이제 슬슬 기존에 무슨 뭐 저기 헐크버스터라든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몸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얼굴 쪽이 나오는데요. 얼굴 쪽 요거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자, 요건 뭐 저기
아, 여기 거는 부분이 있구나.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쪽에다 이렇게 걸어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로봇 얼굴 같은 거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 이렇게 끼워서 무슨 멋진 기사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이쪽 뒤쪽에다가 자 장착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덮을 수 있고 이렇게 덮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요것도 뒤집어 꼈구나. 자.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로 데코레이션 하도록 할 텐데요. 마무리는 아니구나. 자 여기 2권까지입니다. 2권까지고요. 아까 4번 봉투까지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4번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뭐 당연히 로봇이니까 몸통 만들었으니까 양쪽 다리랑 쌓아서 올라가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다리는 똑같이 두 개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팔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상황에서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에다가 아까 끼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 끼워서 주시고 반대쪽에도 자 이렇게 하나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위쪽에다가 두 칸짜리에 또 하나 올라가 주시고 자 양쪽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직은 아직도 좀 헷갈려. 정부 적응이 안 되고 자 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 그래도 좀 다른 느낌이라는 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만들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 누구랑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독특하긴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할 것 같으니까 아, 이 방학 때 특히 한번 스파르타처럼 많이 해보고 앞으로 평일 날은 저녁에 해봐야겠다. 저녁에 하고 이거 저기 그 뭐야 저거 뭐죠? 아프리카 TV. 그것도 테스트는 해봤는데 자 이거 다리 발바닥 쪽이고요. 아프리카 TV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 그냥 여기서 하는 거죠. 괜히 뭐 별풍선 주쌍 유튜브 그런 거 안 만드나? 자 하여튼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하나씩 이어서 갑시다. 자 하여튼 기사들이 잠시 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로빈이 여기 왕이 그 기사 메카를 타고 이제 그 도우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121분이 들어와 있고 분당 메시지가 80개. 아 좋아. 자 아무래도 이거 그 라이브 방송하다 보니까 댓글은 상당히 많이 달리네요. 댓글 많이 달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나중에 저기 요거 그대로 안 올리고요. 이제 편집해서 아마 그 조립 과정 리뷰는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아마 이 라이브 댓글은 요쪽에서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요쪽에다 끼워 주시고요. 자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자 요쪽에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댓글 보랴 저거 하랴 정신이 없네요. 자 양쪽 옆에다가 자 요거 두 개 갖다가 끼워 주시고요. 하하하 별풍선 91시간 몇 개야 감사합니다. 마음의 별풍선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아 제가 지금 누가 욕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댓글을 볼 정신 마음적 여유는 없습니다. 생방송 오늘 처음 저 어제부터 처음 해봐가지고요. 뭐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못하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누가 너무 욕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강퇴 아니면 이제 담비스프 저 토이에서 그냥 아예 안 나와버리게 하도록 하게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이니까 우선 뭐 한두 번 하면서 걸러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셨어요. 지금 발쪽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리가 조금 쇼다리 방식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다 만들어지면 어떤 뭐 저 모습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온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끼워지냐면은 요거랑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잠깐 밀어서요. 붕 뜬 느낌으로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됩니다.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다가 자 요거 하나 장착해 주셔서 앞쪽에다가 자 요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연결해 주셔서 다리 방식이 조금 독특하게 테크닉 핀으로 들어가는 방식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다가 와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좋아. 아야 나중에 그 유튜브에도 그거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거 뭐야 유료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 뭐 유료 뭐 유료 모드 있고 그다음에 뭐 기부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에휴 안 들어오면 많은 거지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연령층도 어리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별풍선 날려주세요 뭐 그러기도 그렇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자 재미로 보니까
아, 그럼 좀 감안해 주시고요. 유튜브, 저 유튜브를 아프리카도 한번 해볼까? 예전에 한번 아프리카에서도 방송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안서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토이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 그 생방송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요거 스티커 미리 붙여놓은 거고요.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쭉 진행하거나 먹방도 그렇죠.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장난감 촬영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편집하고 그런 단계가 많기 때문에 생방송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좀 비싼 관절 쪽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 껴서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리 만드신 거, 자,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자, 이쪽에다가 옆에다가 끼워주셔서 내려주시면, 자, 다리가 아주 이런 멋진 방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로봇 크기는 상당히 꽤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팔쪽 만들면 되겠죠? 자, 팔쪽은 또 어떻게 될지 가보도록 할 텐데, 팔 가기 전에 여기 또 들어가네요. 양쪽에다가 저 이쁘장하게 꾸미기 위해서 옆에다가 가드식으로, 자, 약간 그 액션 피규어랑은 전혀 좀 다른 느낌이죠? 자, 다른 느낌이어서,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두께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3번 봉투 끝났고요. 4번 봉투, 자, 이제 팔 양쪽을 만들 텐데요. 양쪽은 대칭이 아니고요. 위쪽만 대칭이고 양쪽은 대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주시고요. 별풍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뭐라 그럴까, 방송 조립한다고 해가지고 조립방 저 일반적인 방송처럼 그냥 아 여기까지입니다 조립 끝났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뭐라 그럴까, 끝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러겠죠. 물론 뭐 자주 해봐야 알겠죠. 뭐 아직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자, 아프리카 TV 욕이 많나요? 욕이 많다고 하시네요. 자, 가본 거죠 뭐. 자,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프리카 TV도. 자, 뭐 기회 되면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신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파란색을 통째로,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야, 우리 연서는 저쪽에서 뭘 열심히 부시고 계십니다. 김연서 씨, 뭐 부시고 계세요? 예? 네? 너 이따가 다 검사할까요, 놈아? 자, 이렇게 하시고, 아까 어깨에 끼운 것처럼 이쪽에다 또 볼관절이 들어가서,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넥슨 방패 같은 블럭 가져다가, 자, 위쪽에다가 뭘 사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놈아. 자,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가져다가 요거 옆에 쪽에다가, 자, 이렇게 장착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왠지 좀 다리 같이 생겼는데 다리가 아니고 팔이네, 팔입니다. 팔인데 약간 생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쪽에다가 또 가드 같은 거 하나 끼워 주셔서, 자, 이렇게 된 거를 가져다가, 자, 이쪽 아까 팔 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으로, 자, 1단으로 우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팔 밑에 쪽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자, 끼워서 두 개,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두 개를 더 낍시다. 자, 두 개를 더 끼워서 주시고, 앞쪽에다가, 자, 요런 블록 오셔서, 자, 하나 더 끼워서 줍시다. 자,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 위쪽에다가, 자, 요런 돌관절 부분 또 하나 들어가네요. 돌관절 부분 하나 끼워서 주시고, 자,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빨간색 핀 가져다가, 연서 네가 댓글 좀 읽어봐봐. 댓글 읽으면서 형아들한테 얘기 좀 해줘. 싫어. 싫어? 뭐 이렇게 또 쑥스러워해? 어?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번 제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기존 거랑 독특한 느낌이고요. 저번에 그 왕 로봇보다 좀 더 독특한. 김현서 씨, 안 보여요 설명서. 뭐해 뭐? 야, 야야 지금 끼지 마. 됐다. 아, 시야끼. 연서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팔을 양쪽에다 하나 끼워놨네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 요건 아까 몇 개 나왔던 거죠? 자, 요거에다가 위쪽 블록 두 개 이렇게 끼워서 주셔서, 자, 요거를, 자, 요거 만든 거 위쪽에다, 야, 김현서! 너 설명서를 얼마큼 넘긴 거야? 아, 그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자, 요거를 가져다가, 김현서가 만지면 안 돼, 진짜. 너! 자, 지금 연서가 자꾸 설명서를 밟아가지고, 자, 밑에다가, 자, 요 블럭 갖다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껴서 주시는 방식입니다. 아, 김연서야. 김연서야? 연서 사랑해도 써 있잖아. 아니, 여기 건연서. 간연서. 연서 멋있단 얘기야. 연서신.
아따. 자, 아 근데 우리 연서까지 있으니까 정신이 더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 4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신 거에다가, 자, 이번엔 또 테크닉 블록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검은색 봉, 자,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테크닉 핀, 검은색 하나 장착해 주시고, 자, 동그란 거 하나를 이렇게 끼워서, 루쇼, 루쇼. 두 개 만들었지? 자, 요거 끼워서 요거 안쪽에다가 아, 요런 식으로 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드신 거 가져다가 아까 만든 손 밑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손을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무기를 잡아 줄 텐데 연서 좀 비교해 볼까? 거대 칼. 거대 칼이야? 자, 이렇게 연서야 네가 좀 댓글 좀 읽어 주래잖아. 연서 씨 잘생긴 얼굴 좀 보여 주세요 되잖아. 어? 자,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딨어? 자, 이 바퀴에다가 테크닉 핀 가져다가, 자, 이렇게 길게 연결해 주시고. 건연서 인정이래. 왜, 우리 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연서한테 그렇게 밟으면 삼촌이 이걸 못 찍어. 오늘은 삼촌, 연서는 이렇게 제가 찍을 때 제 무릎 위에 와서 앉거든요.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아, 이거 뭐야? 도. 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무기 끼우는 부분인데요. 자, 뭐 지금 들어오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어제부터 처음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어리숙하고 정신없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러 번 찍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잘못 꼈다. 자, 이렇게 끼워서 양쪽으로 벌어질 수 있게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여기 위건이가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위건이가 있어? 아니.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무기를 껴서 주시고요. 요걸 이렇게 닫아서 접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멋진 무기 칼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연세야 좀 비교해봐봐. 삼촌 저 설명서가 안 보여서 못해. 자, 요거에다가 이거 위건이가 댓글. 자, 요걸 이쪽에다가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긴 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저 두 개 사이를 자, 요걸로 이렇게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자, 무기가 됐는데, 자, 요렇게 된, 아직도 완성은 아니고요. 위쪽에다가 자, 블록도 하나 끼워주시고, 자, 파란 블록, 자, 이렇게 또 하나 장착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뭐 손잡인가? 자, 요런 거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데코레이션으로 이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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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 블록이죠? 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자. 이건 이렇게 되고 있어? 어, 저건 아까 거야. 왜 아까 거가 왜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요. 자, 우리 연서 자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뒤집어 주셔서 자, 여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자, 요렇게 장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렇게 끼워서 주신 다음에 요거를 두 개 만들어 주랍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면 안 된다고 했지, 저러 가. 비교. 자, 어? 어, 이게 맞는구나. 자, 요런 식으로, 아, 요게 칼 손잡이 부분. 자, 요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셔서 자, 요쪽에도 하나 요렇게 끼워 주시면, 오, 야, 그거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검이 멋지게 장착이 됐고요. 검 밑에가 또 이렇게 벌어지죠? 오, 요거, 화살. 요거 괜찮게. 화살 같은, 어, 그러니까 화살까지는 아닌데. 검이 아주 멋지고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오셔서 저 안쪽에다 어떻게 끼워? 어? 내가 해줄게. 잠깐만. 요거랑 이렇게. 요거 앞쪽에다 끼우면 되는구나.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칼집까지 요렇게 자, 만들어진 방식으로 자,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예쁜데? 자, 다음부터는 연서 없을 때 찍어야지. 자, 그리고요, 팔, 그, 요쪽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랑 그 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냥 대칭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분, 방패 부분만 만들어보면 될 텐데요. 방패 부분이 꽤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 독특한 것 같은데 어떤 멋진 제품인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이 한쪽이 없네. 끼워주시고요. 손이 한쪽이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방패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뭐 연서가 옆에 있는데 이제 보통 조립할 때는 아마 혼자 할 것 같아요. 네, 혼자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양해해 주시고요. 어, 거기다 뭐 방송한 지 오늘부터 이제 하고 있어서 좀 저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서 끼워주시고 지금 눈이 설명서 보랴 지금 조립하는 거 보랴 그 다음에 댓글 가끔 시선 가랴
정신이 없네요. 자, 연서가 나중에 이거 부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이것도 부실 거예요? 아마도. 뭘 또 아마도 해, 이놈아. 부시면 안 되지. 너 삼촌 이거 맨 또 위에 또 우석에다 너 손 안 단 데다 올려놓는다. 그러면 너 저번에 왕 부셨어 안 부셨어? 어? 안 부셨어. 뭐 안 부셨어? 많이 부셨어.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큰 독특한 불로 양쪽으로 자, 이렇게 방패 모양이죠? 그래서 안 보여, 설명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양쪽에다가, 자, 두 개 장작을 해주시고요. 이 앞에다가는, 자, 이런 거 하나 끼워서, 자, 방패 모양이 쪽, 꼭 뒤쪽에다가 가셔서, 이거 뭐야? 아,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네 개를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패가 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방패 모양은 됐고요. 자, 이번에는 그 이것도 스프린스터죠. 좀 비싼 거에만 들어있는 건데 뭐 배트맨 텀블러에도 들어있고 그런 제품인데 여기다가 테크닉 핀 같은 거 끼워서 옆에다 많이 활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갖고 오셔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제품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쪽에다가 블록 두 개. 자, 이렇게 끼워주신 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주셔서요. 자,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이걸 뒤집어서 자,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어? 이게 맞나?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뭘 넣으라고 나오는데? 뭐 블록이 하나 빠졌나? 가만히 있어봐. 설명서가 애매하네요. 자, 애매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봤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요렇게 자, 핀 가져다가 장착을 하나 해주시고요. 요거는 갖다 밀어서 끼우래네요. 끼러 끼워주신 다음에 자, 아까 그 방패 같은 거 뒤쪽에다가 어? 이거 그냥 끼우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설명서 한 곳을 빼먹었네요. 이런 지금 도구가 없어서 자, 요거 빼고 어디 갔어? 요 사이에다가 요걸 넣는 거구나. 자, 야, 생방송이니까 볼 수 있는 생방송 아니면 ANG 하고 다시 찍을 텐데. 자, 이때 그냥 가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쪽에다가 자, 다리처럼 이렇게 붙여 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방패 만들어졌고요. 자, 제대로 꼈죠. 자, 이렇게 껴서 주신 상태에서 요거를 가져다가 자, 여기 밑에 쪽 요렇게 내려가고 요거를 아, 볼관절 요쪽이구나. 자, 요쪽에다가 자, 장착해 주시면 자, 방패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미사일 같은 걸 가져다가 자, 미사일이 독특한 방식으로 나가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거 다리가 좀 모진 것 같아. 자, 다 완성된 모습인데요. 자, 블랙라이츠 로봇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감방하고 투석기가 들어간 뭐 간단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시종 로봇 같은 경우 잡아다가 자,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 가둘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간단한 투석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악당들의 그 제스트로의 뭐 그 각종 무기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집을 빨리 가야. 자, 요거는 그 휘파렐라의 그 라바 플레이입니다. 기존에 그 저기 호브호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호브호스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레고 오토바이 블록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얼굴 쪽에 아주 멋진 해골이 들어가 있고요. 해골 뿔 들어가 있고 뭐 손잡이 부분 들어가 있어서 내가 공격하는 거. 얘가 요거를 탈 수 있나 되어 있나? 아, 요렇게 타면 되는구나. 도티님 얼굴이었는데. 자, 요렇게 타가지고 이제 요걸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리즈 되어 있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적들의 기지니까 여기 뭐 애쉬 어택커 같은 경우 딱 들어가서 여기서 싸울 수 있으면 되겠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그 저기 뭐야 블랙라이츠 로봇 제품이죠. 로봇 제품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보시게 된다면은 자 레고 홈페이지에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확하게도 크기 같은 경우 애매한데 줄져지기도 애매해. 자 얼굴까지는 한 22cm 정도 되고요. 뒤에 그 왕의 표시까지 한 2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같은 경우는 뭐 늘리기 따라 다르니까 한번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연세 저기서 저거 좀 꺼내와봐. 저거
헐크버스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헐크버스터보다 상당히 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로봇은 모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헐크버스터에 보시면 아주 크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죠. 크게 되어 있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장식도 되어 있고 양쪽 손잡이도 이렇게 표시가 쓰고 있고요. 칼도 이렇게 벌어지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볼관절 들어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좀 약간 조금 좀 비싼 제품에 들어가 있는 관전 제품인데 양쪽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연결만 돼 있어서 무릎이 굽혀지진 않습니다. 굽혀지진 않고요. 앞에는 빠지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왜 내가 잘못 꼈나 보다. 자, 이렇게 껴 있으면 되고 밑에는 볼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힘은 약간 좀 딸려 가지고요. 약간 쓰기 좀 애매한 느낌? 나 가지고 있고. 아이고. 뭘 아이고야. 자, 이렇게 좀 빠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자, 이렇게 왕의 문양 들어가 있고 모자 벌려 주셔서 앞에 벌려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여기 로빈을 가져다가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닫아 주시고 위쪽 내리 그 모자까지 물론 이제 무기 같은 거 빼서 다른 곳에다 연결하실 수 있겠죠. 자, 연결하시면 되겠고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네. 자, 옆에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의 모습은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요건 뭐 뒤에 덮였다 접혔다 되어 있는 왕의 모습 되어 있고요. 왕의 뭐 그냥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로우 슈터입니다. 에로우 슈터가 달려 있는 방패입니다. 적이 때리게 되면 방패로 맞고 칼로 때 아이고 힘도 좋네. 자, 이렇게 빠지는데요. 자, 요거 뒤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거 저거 발사가 되겠죠. 자, 발사. 자, 이렇게 갈립스 되는데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 얼굴들에는 절대 발사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애매하기도 하고요. 자, 느낌이 되어 있는데 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요. 칼을 뭐 거대 칼에 붙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어디다 붙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방패에 미사일이 달려 있고요. 칼이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 발톱부터 빠졌어.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로빈 같은 거 타서 자, 싸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헐크버스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작된다. 훨씬 큰 사이즈고요. 구조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크기가 커서 그런지 기존에 봤던 제품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 사람을 아이고! 아이고. 사람, 근데 삼촌 사람을 어떻게 놓은 거야? 여기다 이렇게 장착한 거 아니었어? 자, 저번에 보였던 닌자고 제품과랑 사이즈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런 느낌의 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 아이고, 또 전화가 왔네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완성된 제품이고요. 자, 에로우 슈터가 숨겨진 방패, 아주 독특한 모습의 방패. 기존에 그 뭐 이런 거에서 방패 같은 거 들어있던 제품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미사일 발사하는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렴한 제품에 잘 안 들어있는 그런 제품 되겠죠. 자, 요거 들어 방패 속에 미사일이 숨어 있습니다. 방패를 딱 막는 줄 알아서 막는구나 싶었는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멋진 검 들어가 있는데 자, 다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 조립 과정도 조금 기존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다리가 좀 약간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상체가 무거워서 그런가? 좀 자세 잡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제품으로 넥슨H 기사들이 없을 때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하고 왕이 기사 잡고 가는 상황에서 이게 저 로빈이 이걸 타고 가서 감히 우리 기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녀석들아 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뭐 스토리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넥슨H 이제 조만간 시즌2 이제 방송한다 그러죠. 우리 연수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뭐 8월달쯤부터 방송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피스는 530피스고요.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74,900원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는 한 6만원 정도 하니까 급하신 거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시고요. 아주 이렇게 독특한 미니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